여러분들 아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60항쟁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매년 제가 어느 순간 그 방송을 9년차 하다 보니까 60항쟁에 대해서는 매번 제가 다루고 그랬는데요. 그 60항쟁 뭐 저는 미완의 완성이라고 늘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완의 혁명.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은 오늘 여러분들 정용 박사님 강연도 들으셨지만 60항쟁의 가장 그 촉발되는 우리가 뭐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렇게 알고들 있지만 진짜 배경에는 저는 광주 학살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5.18 광주 학살의 진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60항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 문제는 그 당시에 1980년대 대학교 안에서는 비밀리에 비디오 테이프가 돌았고 광주 학살의 진실을 찾는 어떤 학생 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저는 60항쟁을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요. 아까 정용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민주 진영이 군부 독재와의 타협에 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그 선에서 끝냈던 어떤 항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까 전우영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민주주의 전두환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은 없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제 견해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중에는 우리 감히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토달기는 그래갖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민주 진영이 힘은 없었지만 전두환 정권이라는 군부 독재 권력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없어도 이미 이한열 그리고 박종철 이한열로 이어지는 민주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학생과 그 시민들이 합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이가 정치를 못하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그 사실 다시 그 야권의 두 거물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건 안기부의 공작이었어요.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게 호헌입니다. 호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주주의에서 요구했던 게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할 때 전두환이가 4월 13일 날 그게 87년 4월 13일 날 호언을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헌법을 개정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직선으로 바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법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그게 그 체육관에서 장충동 체육관에서 이루어졌던 그 거름인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거수기 노릇을 해갖고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대통령 선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즉 국민의 직접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 유시춘 선생님이나 제야 인사들이 봤을 때 전두환이가 또 군부 독재를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 그 민주 세력들이 단합을 해서 사실상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60항쟁으로 이어진 건데 그 60항쟁에 있어서 결국은 전두환이가 아까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이는 그 88 올림픽이라는 우리가 뭐 바덴바덴에서 우리가 뭐 콜 사울 할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진작
올림픽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이 우리가 24회 서울 올림픽이었는데 22회 할 때, 그러니까 8년 뒤에 거를 우리가 받아내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본인의 그 총과 칼로 잡은 그 정권이 결국은 저 합법적인 정부를 세계적으로 좀 공인받기 위해서 좀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올림픽 유치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전두환이가 87 항쟁을 무력 진압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두환이가 장기 집권의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두환이는 장기 집권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서울에 피바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올림픽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 사절단들이 오고 그 전에 왔고 뭐 시설물 관리를 보고 전두환이가 국제적 압력이나 다시 87년에 어떤 서울을 피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배경이 안 됐죠. 결국은 전두환이는 총과 칼로 잡았던 그런 정권을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 올림픽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본인을 갖고 있던 그런 살인적인 욕망을 꺾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60항쟁에 의해서 6.29 선언을 그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에게 6.29 선언, 즉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에서 환호성이 일어나면서 국민 승리가 됐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60항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였죠. 저는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진영이 거기서 이제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if라고 if는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범민 그 민취협이라는 그 우리 세력과 독재 정부와 이제 협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헌법,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87 헌법은 독재 부역자들과 민추협이라는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만들어 놓은 헌법이에요.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전두환이가 6.29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지면서 이제 선거판에 물결이 되면서 안기부의 철저한 공작에 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가택연금을 풀고 김대중 대통령을 사면을 시켜줌으로써 양김 분열 정책을 안기부가 뒤에서 조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영남 호남 그또 갈라치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양김 분열이라고 하면서 그때 분열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기환 선생님, 김근태 전 의장님, 김근태 고문님, 그다음에 그 문익환 목사님 이런 제야 인사들이 절대 분열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썼지만 안기부의 공작에 사실상 거기서 이제 김종필이 대선에 뛰어들면서 삼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 이네 명이 대권 후보에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제야 많은 제야 인사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좀 양보를 요구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를 해서 일단 민주정부가 독재정부를 종식시키고 김영삼 정부로 일군 다음에 다음 정부는 뭐 김대중 대통령으로 간다든가 그런 식의 작전을 썼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사자 필승론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사자 필승론. 그러니까 그게 김영삼과 노태우는 같은 경남 TK, PK의 표를 나눠 먹을 것이다. 김영삼과 노태우는 영남 지방의 표를 나눠 먹을 것이다. 그리고 김종필은 충남 지방의 표를 충청권의 표를 다 흡수를 해버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거의 대통령이었으니까 호남의 표는 내가 몰표를 받고, 그쵸? 내가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
라고 하면서 사자 필승론이 그 당시에 부각을 되면서 그 사자 필승론도 띄운 게 제가 할 때는 영 안기부였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단일화를 막기 위해서 사자 필승론을 띄웠던 것들은 정치 호사가들과 안기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양김이 분열되고 노태우가 거의 뭐 35% 정도의 낮은 지지율로 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27인가 28% 얻고 김대중 대통령이 26인가 27 얻으면서 사실상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두 분의 어떤 지지율 합치면 50%가 훌쩍 넘는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후계인 어떤 노태우가 직선제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유월 항쟁의 그러니까 일명 좀 비판 논자들은 죽 서서 개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늘 역사는 뭐 가정이란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민주 진영이 그쵸? 절대 6.29 선언은 노태우가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학살했던 군부 독재, 총과 칼로 정권을 잡았던 사실 불법 집단이죠. 그 불법 집단이 이제는 국민들에 의해서 니들 정권은 내려와라고 이제 국민들과 대학생들이 일어났죠. 6.29 선언을 한다 그래서 군부 독재 부역자들과 민주 세력들이 합쳐갖고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지금의 80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협력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끝까지 우리가 그 항쟁의 힘으로 사실상 전두환이는 광화문 광장에 끄집어내고 민주 비상 민주 정부를 수립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과도 민주 정부를 수립을 해서 민주 정부 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고 그 부역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세요?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일당이 던져놓은 대통령 직선제를 확 잡아서 물면서 우리가 부역자들과 협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민주 진영에서도 직선제를 쟁취했다라는 승리감과 저쪽에서는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는 거죠. 저는 가장 문제가 전두환 일당들을 민주정권이 사실상 비상시국을 선언을 하면서 전두환 내각 자체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우리가 수립을 해서 단절을 하고 그래갖고 민주정권이 수립되고 저는 그게 완전 6월 항쟁의 혁명이야. 6월 혁명의 완성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완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서서 개준양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한 달만 더 투쟁했다 그러면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어도 그 당시에 수많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한 달만 호원철폐 독재타도 대동단결 독재타도 전두환 정권 끌어내는 그런 한 달만 투쟁이 이어졌어도 전두환 정권은 그냥 물러나고 그 군부 세력들은 물러나고 사실상 민주정부가 비상시국에 수립이 되고 다시 선거를 민주정부식으로 해서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양기무 분열되고 국정원이 그 당시에 안기부가 공작을 했고 왜 그러냐면 한 달만 더 투쟁했으면요 전두환 정권은 무력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국제 정세가 절대 여러분들 학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내년 88올림픽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절대 여러분들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달만 더 투쟁을 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은 지금같이 전두환이가 학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저런 게 아니라 국민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결국은 그 결과 김영삼은 3당 야합이라는 꼼수에 의해서 노태우와 손을 잡고 지금의 PK와 TK가 수구 보수 세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준 거고 근데 여러분들 3당 야합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3당 야합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60 항쟁을 이끌었던 민취업 있죠. 민취업의 주역이 5명이 있어요. 민취업 주역 5명을 보면요. 아, 3당 야합이 그럴 만도 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주역이 누구냐? 보시면 첫 번째가 김동룡이에요. 김동룡. 김동룡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유월항쟁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정당의 배지를 달고 서초구에서 3선인가 4선을 해먹던 국회의원이에요. 그쵸? 응? 여러분들이 응? 이 새끼 뭐예요?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너 모퉁이 조심해라 이런 애들은 아직도 어떻게 채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동룡 민추협 그 당시에 공동 이사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민추협 공동 이사장이다 보니까 군부 독재와 타협을 하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5인이 누구냐? 김동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김태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동룡, 김태룡. 그 다음에 신하철, 사회국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한광옥이도 민취업이었습니다. 한광옥이가 막판에 어디에 줄 섰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한광옥이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 했던 한광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취업의 김무성. 김무성.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취업 5인방이라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수 있는 사람이 김무성, 한광옥, 김동룡.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민취업 어떤 그 대표로 5인의 대표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기보다는 적당한 협상을 하고 어떤 6월 항쟁의 직선제 얻는 데 그쳤던 항쟁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노태우에게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런 민취업 세력들이 김영삼과 함께 노태우와 손을 잡고 3당 야합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남 TK와 PK가 왜 저렇게 됐나? 결국은 3당 야합의 김무성, 김동룡, 한광옥 이런 변절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TK와 PK가 저렇게 어떤 독재를 어떤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의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의 어떤 참 그땐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중3인가 그랬는데 중2였구나 87년은.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려면 최루탄이 날라와서 늘 눈이 맵고 따갑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잘 몰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제 친구들과 명동을 갔다가 역사적인 장면을 본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에 비해서 키가 좀 컸던 저희 친구들이었는데 명동 을지로 입구역에서 명동을 올라가는데 놀러 갔었어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중간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이쪽에는 백골단과 전투 경찰이 있었고 명동 성당 언덕 쪽에는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백골단이 확 덮치면서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고 막 학생들은 막그 명동 골목으로 막 을지로 골목으로 도망 다니고 저희도 남들이 도망가니까 같이 뛰었죠. 제 친구들 막 중학교 때 180들 많았거든요. 와, 막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뛰었죠. 근데 누군가가 잡더라고요. 뒤에서 탁 잡아갖고 딱 잡았는데 보니까 아저씨 저 중학생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집에 가이 새끼야.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잡았는데 아저씨 저 중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빨리 집에 가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공포감에, 영화 같은 장면에 있었어요. 우지하다가, 어우, 뛰었는데 같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복경찰 백골단 그런 사람들이 막 잡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여러분들 육시방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6월 항쟁에 의해서, 6월 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됐고, 그 박종철 열사 그리고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의 그 어떤 희생, 그리고 수많은 을문사를 당했던 많은 우리 민주 열사들, 그리고 아까 전용 박사님이 얘기했던 수많은 그 분신 자살을 하고 투신을 했던 의로운 우리 학생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6월 10일은 우리 1926년에 순종의 어떤 그 우리 60 만세 운동도 일어났던 날이니까, 참 결국은 역사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아까 그 우리 유시춘 선생님의 참 명언을 남겨주셨죠. 아까 유시춘 선생님 뭐라 그러셨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역사는 우연을 통한 필연을 관찰한다. 아,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우연을 통한 필연을 관찰한다. 그 말이, 모든 전두환 정권의 몰락은 결국은 5.18이라는 민중 학살에 의해서 국민들은 그 학살을 기억했고, 그 학살이 대학가로 전해지면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전두환 정권은 몰락을 했고,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몰락도 사실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었죠. 국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 부정선거를 가리는 과정에서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찰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틈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어떤, 박근혜 정권은 시작부터 사실상 금이 갔었고 국가가 없다라는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허탈감을 주면서, 내가 왜 이 나라, 이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대통령의 부재를 느끼게 하면서 사실상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박근혜 정권은 침몰이 시작됐던 거고, 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꼭 제가 미완의 혁명 육시방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전두환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당시에 끌어내서 국민들에게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한 달만 더 6월 항쟁을, 6.29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을 했다 그러면 전두환을 끌어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도정부를, 과도임시정부, 그러니까 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서 법도 우리가 바꾸고,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에 전두환 옆에서 그 무슨 법 만들던 내가 지금의 김종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경제민주화의 뭐 제가 선두자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80수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당시에 군부 세력의 나름 옆에 학자들이 붙어있고, 그 당시에 그 김종인이가 우리 민취업과 민주진영의 사람들과 머리를 맞다이면서 여러가지 개헌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그때 전두환이 옆에 붙어갖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헌법에 하나 넣었다라고 해서 지가 마치 경제민주화의 시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두환이 옆에 국보위 출신이어서 경제 문제를 지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그랬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우리 민주정부가 머리 맞대고 만들 때, 그래서 아직도 김종인이가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두환이만 끌어냈다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에서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법,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을 제대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들이 군부 독재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던 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87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잘 아셔야 된다. 응?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똥개가 들어왔어요. 똥개가 들어와갖고. 똥개가 들어와갖고 갑자기 물을 흐렸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육시방쟁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윤석열 공수처 수사가 걱정되는 이유. 먼저 윤석열이 이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두 개를 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뭐 입건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옵티머스 수사를 무마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의증 사건을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예요. 옵티머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부실하게 수사했다. 그래서 무 혐의를 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그게 대대적으로 부실이 됐고 공수처에 중앙지검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봐주기 아니냐 그런 뜻이고 두 가지예요. 옵티머스 수사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모의증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증언 연습을 시켰던 뭐 사건이고 이런 검찰의 어떤 비위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사권의 배당은 이거는 윤석열이 걸릴까요? 윤석열이 사건 배당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수처가 아무리 인권감독실에 배당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은 이상, 그렇죠? 수사를 확실하게 공수처에서 내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가 사건 배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다.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저는 윤석열이한테 면죄부를 주는 수사 아니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쵸? 그 심증밖에 없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내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는 건내 판단이다. 그게 왜 제가 되냐라고 하면 검찰청법에도 뭐 사건 배당은 검찰청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이상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봐도 사람들은 지금 뭐 윤석열 수사받는다라고 들떠 있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이가 다 빠져나가기 무죄받기 좋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야.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과정을 벌써부터 윤석열 검증이 시작됐다. 윤석열이 뭐 오히려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응? 내가 보면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고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공수처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9개월 남았거든요. 대선이 9개월 남았는데 내가 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믿고 지지 어떤 밀어붙였던 사람들도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김현장 출신이고 저 사람은 어떤 중립성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이런 정치에 개입해서 대선 9개월을 앞두고 과감하게 윤석열을 수사한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공수처장이 굉장히 강단이 있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대선 9개월을 앞두고 윤석열을 수사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수처를 비판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 공수처의 사건 수사는 끝까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예의주시하고 얼마나 잘 수사하는 자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새끼는 아이디가 맞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겉만 번지르라고 용두사미가 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게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모습을 보세요. 그냥 윤석열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은 윤석열 대권 행보에 누가 봐도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의혹들이 터질 텐데 윤석열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아닌가. BBK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BBK? 그 당시에 이명박이를 특검해서 BBK 사건을 수사를 했다가 대선 얼마 남지 않고 이명박이에게 무죄를 주면서 대선에 날개를 달아줬었거든요. 갑자기 BBK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자체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권력 탄압이라고 얘기하겠죠. 윤석열 죽이기다. 윤석열 죽이기다라고 일제히 옹호사결을 하고 권력자들이 탄압을 한다. 라고 하면 윤석열은 아직 대권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선언을 하고 나서 윤석열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피해자이고 권력에 맞서는 피해자인 양 하면서 정의로워지고, 그렇죠? 결국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이라는 거를 유죄를 받는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요, 직권 남용은 유죄를 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그러면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날아주면 김진욱은 윤석열의 가장 큰 선대본부장이 되는 거야. 그치. 오히려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에게 무혐의 처리를 해서 하면 윤석열은 뭔가 찝찝했는데 공수처도 저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라고 해버리고 날개를 달아줘버리고 결국은 왜 이 시기에 대선 9개월 남은 시기에 일단 믿어는 봐야죠. 그렇죠? 믿어는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수처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진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어? 그렇죠? BBK가 떠올라요. 아니 이 사건 자체가 직권남용 사건은 여러분들 진짜 유죄 때리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돼요. 계속 공수처 브리핑 진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는가?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압수수색 여러 곳 하는가? 결국은 윤 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라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수처가 만약에 우리가 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사 잘했구나 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공수처가 대권 후보를 기소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그걸 모를까? 정치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게 내가 보면 김진욱이었는데 대선 9개월 남겨놓고 기소할 마음이 있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볼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안을 만한 인물이 김진욱일까? 거기에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오늘 뭐 당한다고 하니까 바로 윤석열이의 입을 담당할 인사를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거는 뭐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팀에서 대변인을 맡긴다는 것은요,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대선에 개입해 왔고 이번에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입을 자청했다는 것은요, 윤석열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쉴드는 우리가 칠게.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바로 뭐 전 조선일보 어떤 논설위원도 아니고 한국일보에서 사회부 정치부를 거치다가 2013년 조선일보로 이직해서 정치부 기자 논설위원을 하다가 1970년생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간다. 조선일보가 대놓고 지원 사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어? 야, 이거는 노골적인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이거든요. 과연 공수처가 이런 조중동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공수처가 이겨낼 수 있을까? 대선 9개월 남긴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상상하긴 싫지만 직권 남용은 이 두 가지 혐의인데 결국 공수처에서 이런 뭐 혐의는 인정되나 이거를 기소할 총장의 고위 권한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결국은 공수처에 의해서 윤석열은 정권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공수처에 의해서 윤석열은 혐의를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 김진욱은 윤석열의 선대 본부장이 되는 거죠. 걱정입니다. 예의주시하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공수처를 비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 더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외쳤던 공수처 설치가 정말 산으로 가지 않게, 그렇죠? 정말 믿을 놈은 없지만 진짜 이번에는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왜 하필 직권남용이냐고. 직권남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무죄 확률이 거의 90%예요. 90%. 걱정이 된다. 아, 이게 참. 더 취재를 하고 좀 더 분석을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공수처 사건에 우리가 벌써부터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공수처 사건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건지 정말 압수수색 강하게 하고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생전에 제가 공수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나 그렇죠? 장모 사건이나 김건희 씨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해하세요? 제가 왜 우려를 한다 그러냐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 이거는 뇌물죄거든요. 뇌물죄. 이건 뇌물죄예요.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일 때 4개밖에 안 되던 후원업체가 20개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16개가 늘어났는데 이 16개 업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걸려있는 업체들이 코바나 컨텐츠 즉 윤석열 와이프에게 어떤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의 그러니까 부부가 그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뇌물이 되거든요. 이거를 공수처에서 만약에 사건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돼 있어서 이거는 아직 검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공수처에다가 사실 처음에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에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야죠. 제가 보면 직권남용 갖고는 제가 보면 윤석열을 잡을 수는 없어요. 윤석열 장모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사건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건 좋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게 걱정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원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허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 감사원법을 개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때 나뜨거운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권익위에서 우리도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나, 이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분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동산에 관해서 솔직히 깨끗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도둑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는 부동산에 뭐한점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들은 당 지도부에게, 아니 그냥 남들 그 자격도 없는 왜 감사원에다가 청구를 하냐? 어? 그냥 권익위에다가 해라 우리도 라고 하는 반발이 있었대요. 아니 반발이 있었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식 개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동료들 중에서 몇명뭐 이렇게 날라가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정치인이 될수 있는 기회잖아. 이해가 가세요? 걔네들은 당보다 개인이거든요. 배지 한번더 달면 되거든요. 정권 뺏겨도 야당으로서 자기네들은 먹고 살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기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왜 통째로 우리까지 괜히 비위혐의가 있어서, 마치 103명의 의원들 모두가 비위혐의가 있어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것 같이 비치냐, 권익위에다 우리도 해라 똑같이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의 어떤 수사는 믿어볼 만하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2명이 혐의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걸 찾아내서 어떤 알려올 정도면, 그쵸? 국민권익위의 어떤 조사는 철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철저하게 조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로 넘어간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 대신 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아마 아니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에게 의뢰한 거는 103명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번 21대 초기에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당선된 사람들 모두를 조사해야 된다. 벌써 전복민? 김복민? 전복민, 박덕흠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전복민, 박덕흠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탈당한 그게 아니라 21대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있던 21대 국회의원들은 전부 조사를 해라. 어? 전수조사니까. 박덕흠, 전복민, 이네들 빼면 안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로 유턴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윤석열 공수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도 어떤 파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죠. 저는 이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켜볼 게, 내일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성공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저부터도 관심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될지 궁금해요.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민주 진영에서 언제 여러분들 저쪽에서 나국상이 될지, 아니, 나경원이 될지, 권난동이 될지, 뭐 누가 될지 관심이나 있었어요?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 민주정 안에서도 과연 진짜 이준석이 될까?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이 절반의 전당대회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내일 참 저도 누가 될지 좀 보고 싶어요. 과연 진짜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될지.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매달리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떠오르냐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없어. 그렇죠? 어? 후보가 없잖아요. 오죽 대통령 후보나 인물이 없으면 전부 외부에서 찾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언제적 주호영, 나경원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당대표 한다고 하니까 참신함도 없고 그러든가. 그러니까 인물 아니에요. 국민의힘 자체가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다 보니까 늘 외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찾고, 지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어떤 여론이 만들어 놓은, 과연 신기루인지,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인지, 실질적으로 이 신기루의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의 바람을 일으키는 건지, 저는 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있나요? 졸라 많지. 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넘치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경수, 미래의 조국, 임종석 많잖아. 넘치지. 너무 많아서, 너무 이쪽은 대통령 후보가 너무 많아서, 이쪽 유시민, 그쵸? 유시민, 김두관은 너 출마 선언했으니까 김두관, 뭐 최문순, 그 다음에 그 이광재, 미래에 또 김한규도 있고 김용민도 있고 많잖아 민주당은. 그쵸? 젊은 40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김용민, 박주민,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분명히 정청래 보고 있었으니까. 정청래도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은 인물이 너무너무 많지. 박용진? 박용진이 민주당이었나요? 박용진이 민주당인지 몰랐네. 전 박용진 저기, 민주노동당까지는 제가 기억해요. 박용진 제가 민주노동당까지는 기억하는데, 박용진 민주당이 언제 왔죠? 김종인 최측근 박용진 아직 민주당 있나요? 제가 몰랐어요. 박용진이 민주당이었구나.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너무 많은 걱정스러운 얘기들만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 공수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선에 딱 들어가면요, 민주당 센 정당이에요. 민주당 센 정당이라서요, 이미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민주당이 대선 딱 붙는 순간 전면전 붙으면 잘 싸웁니다. 여러분들 선거도 잘 치르고 싸우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선을 이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도 뭐 윤석열이가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공수처 사건 말고도 검찰 수사가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윤석열 장모 3년 때렸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 사건은 아직 제대로 수사가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취재했을 때 이성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과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의 사건은 수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번 뭐 사건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진짜 핵심적인 사건들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수처 잘 지켜보자고요. 예. 얘기를 좀 하면 전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전 문재인밖에 몰라요. 그렇죠? 제 눈은 문재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도 안 들어오고 이낙연도 안 들어오고 솔직히 무슨 정세균도 안 들어오고 추미애도 안 들어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제 심장을 움직인 사람은 조국이에요. 유일하게 제 심장을 움직인 사람은 딱한 분이에요. 조국이에요. 전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내 심장을 뜨게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조국은 제 심장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무조건 민주 진영이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많이 아껴 드세요. 알겠죠? 제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건요, 조중동의 공격도 아니고 수구 세력들의 공격도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찐묻었니 뭐니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리한 현재 경선을 고지를 밟을 텐데, 과연 그 이낙연 지지자 중에 일부지만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과연 1배보다 더한 공격을 이재명 지사에게 하면서, 응? 과연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할때이 사람들이 찍겠냐고요. 그쵸? 저는 그 인간들이 과연 민주 진영 사람들이고 푸샤에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걸어놓고 하는 짓은 민주당 후보들 못 죽여갖고 난리치는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들이 배척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결국은 민주당 저는 선거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2017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든 싫든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SNS를 안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보면 그 인간들이 이낙연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이겼을 때 그래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 하면서 표를 찍을까?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1배보다 더해요. 이재명 못 죽여서 안달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대통령 후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같이 이낙연 대 이재명 양강 구도로 가면 민주당 대선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계속 잘못하다가는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하나의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저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세력들이나 일베 놈들이랑 싸우는 거는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민주당 안에 강성 친문이고 문파라고 가장하면서 이 안에 끼어있는 이 새끼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진짜로. 이놈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개수작하지 못하게 끝까지 저는 원팀을 주장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낀다 그러면 이방 가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부감 들어요. 경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 찍으면 되는 거고, 이낙연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 그걸 뭐하러 씁니까? 응? 추미애가 이번엔 대통령 가자 이런 거 뭐하러 써요?
경선이 시작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여러분들 겉으로는 속마음으로는 누굴 지든지 해도 민주당의 이긴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녔더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아유, 오히려 혐오를 느끼면 투표장에 안 가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요, 그 사람들 대권 투표 안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민주당에서 이긴 분을 뽑는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갖고 선거할 수 있도록 우리만큼은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김학의 오늘 석방됐잖아요. 그쵸? 김학의가 석방이 됐는데, 이유가 윤중천 씨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야. 그거는 앞으로도 여태까지 최성애 총장이 검찰에 나가기 전에 검사실 들려서 만났다, 얘기 나누고 들어가고, 이것도 똑같이 앞으로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그쵸? 관례대로, 여태까지 검찰이, 검찰 측 증인이나 피의자를 소환해갖고, 검찰에 들려서 법정에 들어가게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최성애도 똑같은 잣대로 보면 최성애도 여태까지 검찰들과 어떤 사전에 재판장 들어가기 전에도 만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저는 김학의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다. 응? 전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조국 장관님 재판에 괜찮은 영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가 요즘 조용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미얀마는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 소강 상태라는 게 과거 처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같이 시민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항의를 못해요. 왜 항의를 못하냐면요. 처음에는 발포를 두려워했죠. 뭐든지 처음 발포하는 게 두려운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쏘아버린대요. 벌써 미얀마에서 사살된 사람이 800명이래요. 벌써 죽은 사람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희생당한 사람이 800명이래요. 그러니까 소규모 게릴라 시위는 이어지고 있는데, 소규모 게릴라 시위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시위를 못 한다는 거죠. 벌써 800명이 사살됐대요. 뭐, 감옥에는 몇만 명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왜 국제사회는 조용하냐를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그쵸? 그런 군부가 인간을 학살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슨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미국이 왜 조용하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미얀마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쟁 났을 때는 우리는 동족 간의 비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얀마는 여러 부족이 모여갖고 미얀마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아는 미얀마도 하나의 그냥 동남아 사람들이라서 그냥 하나의 무슨 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다민족이에요. 부족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종교의 갈등. 그렇죠? 종교의 갈등이 있고 부족 간의 전쟁. 끊임없는 부족 간의 그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웅산 수치 여사 있죠? 사실 아웅산 수치의 여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웠던 게 지금 미얀마족이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줄게요. 미얀마족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민주화의 여신 아웅산 수치 여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웅산 수치 여사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 국가를 원했던 미얀마족, 뭐 로잉아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군부가 들이닥치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를 그 지키려는 민주화 세력과 아웅산 수치 여사와 대립을 했던 뭐 로힝자, 뭐 버마족, 버마족이라 그러거든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대립했던 버마족이 군부에 맞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버마족은 갈등, 여러 가지 부족들은 갈등을 겪었는데 군부 세력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과 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과거에 독립을 위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립하면서 싸웠던 그 종족들이 지금은 군부 학살에 의해서 뒤에 물려나왔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지금 같이 그 동맹을 결성해 갖고 무슨 국민 정부를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왜 조용하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미얀마는 지금의 우리나라보다도 미얀마의 경제를 움직이는 90%가 중국이에요. 이해하세요? 미얀마의 경제를 움직이는 90%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어떤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와 같이 탄탄한 경제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도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25배 이하 못 사는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정도나 낮은 미얀마는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 안에 드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과 어떤 중국이 엄청난 그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데 이런 어떤 뭐 중국이 개입을 해서 미얀마가 좋아진다? 미국이 개입한다? 미국이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미국은 참 여러분들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미얀마 전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철저히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또 중국과의 어떤 남중국해를 놓고 또 다시 부딪혀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또다시 미얀마 내전에 왜냐면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 베트남에 대한 악몽이 미국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동아시아의 전쟁에 개입했다가 중국과의 대립, 거기에 주변국과의 갈등, 지금 미국이 그런 전쟁을 치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소강상태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미국은 절대 실력이 없으면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들 어떤 신군부 세력들이 총과 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얀마는 군인들이 여러분들 그 경제에 많이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경제의 주체였어요. 우리나라 같이 군인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총과 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경제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돈줄을 대게 한 거고 이미 미얀마의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경제 그러니까 군사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미얀마의 굵직굵직한 중요 회사들은 군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렇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나 이런 분들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도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경제를 군인들이 잡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경제 제재를 한다 그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국민들이 그 군부에게 그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민주주의에 밀어줬더니 그 선거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시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총선 패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지금.